아, 한국가스공사 조준님들 반갑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가 어제 주가가 5.6%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다행히 반등을 살짝 해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가 지금 이렇게 정배열로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그려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64,500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대환고래 프로젝트 대장주 그리고 시가총액이 4조가 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신다면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위아래로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상승 이후에 조정. 자, 이런 패턴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눌림목에서 매수하시고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고점 매도 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010-9065-8706번으로 한국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대응을 해드려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이제 시작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대환고래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환고래 프로젝트 포항에 협력센터 설치. 자, 9월 5일. 자, 오늘이죠. 9시 32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국석유공사 포항시 상호발전협력센터 현판식.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지역 발전 과제 연구, 항만 활성화 등 공동 협력. 대환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경상북도는 포항지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5일 포항시청에서 한국석유공사 상호 발전협력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국석유공사는 상호발전협력센터 설치는 경북도 포항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지역 발전 업무 협약에 따라 후속 조치로 포항시청 내에 설치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현안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지역 발전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사무소 역할을 수행한다. 초기에는 한국석유공사 내에 기획 협력팀, 시추팀, 안전대응 TF팀, 국내 사업처에서 순환 근무를 시작하고 향후 각종 현안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팀별 근무 인원을 늘려갈 예정이다. 또한 경북도 포항시와 한국석유공사는 공동으로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에 대비한 거점 도시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지역 항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는 등 지역 발전 협약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영석 경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장은 상호발전 협력센터가 영일만한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정보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지자체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각오구실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동해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포항 영일만항이 빵 물류 거점 항만은 물론 더 나아가 에너지 거점 항만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장, 포항시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및 지역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를 전달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 이웃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경북도 포항시와 한국석유공사는 더욱더 다양한 지역 상생활동을 함께할 계획이다. 자, 대환고래 프로젝트 포항의 협력센터 설치. 자, 대환고래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빅 이벤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국내 최초 그리고 역대 최고 빅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중심의 대장주인 한국가스공사. 자, 이 종목이 대장주이기 때문에 정말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2025년 6월까지 홀딩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주주님들 홀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긴급 세력주 포착. 자, 세력주 제가 준비했고요.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입니다. 자, 보유 기간은요. 3일 정도만 보유하시면 돼요.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
를 위해서 세력주 눌림목 매매고요. 세력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번으로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바쁘신 분들, 주식시장을 쳐다볼 수 없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세력주 눌림목 매매 딱 3일만 보유하시고요. 30, 40% 먹고 나오면 되는 거고,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무료로 제가 도움 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세력주가 이제 셀리드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였고 10배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세력이 주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는데 한달 동안 10배 상승을 시켰고요. 1,700원짜리를 17,000원까지 10배 상승을 시키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잔잔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이슈가 엮이면서 거래대금이 하루에 2,300억, 1,700억, 1,500억, 1,300억 이렇게 엄청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10배, 순식간에 한달 만에 10배가 상승했었죠. 자, 첫 상승 때 보시면 추격 매수하지 않고 그냥 관망만 했고요. 4일 연속 상한가 그리고 5거래일차 때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조정이 나오죠. 자, 이때 제가 매수하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눌림목에서 매수 신호 드렸고요.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자, 매도하시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상승폭이 78%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리고,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폭이 무려 210%나 상승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두번 모두 실패 없이 성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한달 동안 10배가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절대 저는 추격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요. 기다리고 나서 이렇게 3일 만에 이렇게 크게 78% 210%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 인증 한번 볼게요. 자, 셀리드 980만 원47% 수익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매수하셨던 분께서 이렇게 1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본것 같습니다. 수익 인증해 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그동안에 주식으로 손실 많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세력주 보통 일주일에 한두 종목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일주일에 한두 종목 정도 제가 세력주 보내드립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40%, 보유 기간은 3일만 보유하시면 되고, 세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번 세력주 종목에 매수를 할 예정인데요.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좀 이익을 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추석 선물, 추석 보너스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세력주로 좀 수익을 많이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거래가 크게 실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실으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비중 베팅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를 했습니다.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입장 방법은 010-9065-8706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드리고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챙겨드립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 투자금 100만 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달부터 5개월차까지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자,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서 실력 검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6개월차부터 매달 3,200씩 수익금 생기시면은 이때부터 수익금 인출하시고요. 이때부터는 수익금을 재투자하지 마시고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5개월이라는 기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긴 시간이잖아요. 이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보는 이런 좋은 습관을 계속 이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꾸준하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거는요, 정말 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 제가 매수하시라고 종목 추천드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두 개에서 세 개씩 종목 추천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급한 매매, 그리고 뇌동 매매, 아무 종목이나 이유 없이 하는 매매 하지 말길 바라시겠고요. 제가 확실한 종목이 나올 때마다 하루에 두세 개씩 주도주 단타 종목 장중에 추천드리니까 이 종목 매매하셔가지고 욕심 없이 하루에 5% 이상 이렇게 수익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내가 힘들게 노동으로 일해서 번 돈을 절대 주식 시장에서 손실을 보시는 일 없도록 좀 저도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식 15년 이상 하면서 어느 정도 주식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경제 유튜버기 때문에 구독자 100만 명 이거 달성하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구독자 100만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장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64,500원 돌파를 하고 20만 원까지 갈수 있고, 일정은 2025년 6월까지 재료가 계속 지속적이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주주님들 절대 털리지 마시고 크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니터랩이라는 종목 추천을 드렸고요. 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모니터랩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제 매수 매매 내역 그리고 매매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자, 0606 누르시면은 이 매매 자동 일지 차트 매매 마크 내역이 뜹니다. 자, 일단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고, 자, 제 계좌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자, 확대를 좀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매매 내역 마크가 보이시죠? 자, 여기서 시초가에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9시 18분쯤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시간이 나오죠? 자, 여기 체결 시간을 보시면은 9월 5일 매수. 자, 매수 평균 가격이 4,705원에 매수한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매도는 9월 5일 9시 18분에 5,250원에 매도한 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시 2분에 매수가 체결된 거는 시작할 때 이제 갭이 떠서 VI로 출발을 했습니다. VI가 발동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갭이 10% 정도 떠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9시 24분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10%에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시가 대비해가지고 약20%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종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종목을 추천드렸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시초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수익인증 한번 볼게요. 또 제가 아끼는,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가 수익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시면은 9월 5일 모니터랩으로 360만 원. 자,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11.3% 정도. 자, 제가 아끼는 수제자인데요. 정말 주식 초보자 분이셨는데, 지금은 제가 매매 그 신호 드리는 대로 매수, 매도 신호 드리면은 잘 따라서 하십니다. 자, 이분께서 뭐 일반인 한달 월급을 이렇게 하루 만에 수익을 챙기셨는데 360만 원. 자, 수익 일단 축하드리고, 자, 이 수제자분께서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지가 6개월 이상 되신 분입니다. 처음에 이제 주식 완전 초보자셨고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시드가 이제 3천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신 분이고요. 지금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360만 원 챙기셨고, 이분께서는 이제 주식 고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아끼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수제자로, 정말 제가 지금도 제가 매수 신호 드리고 매도 신호 드리면 정말 잘 따라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이렇게 시초가 종목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 목표 수익률이 하루에 5%에서 10%고요. 매수 시간은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동시호가에 매수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매도는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자, 추천 시간은 8시 50분에, 매일매일 제가 같은 시간에 8시 50분에 추천을 드리고, 자, 매일 한 종목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위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번으로 시초가라고 세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문자로 시초가 종목,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니까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수익 보셨는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자, 또이 종목을 왜 추천을 드렸는지 추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9월 5일 새벽 5시 51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기사가 나와 있었고요.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 이용자 8월 증가폭
역대 최대 31만 명. 자, 딥페이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0대 이하가 32%에 달하고 있고요. 딥페이크 논란이 노이즈 마케팅 효과. 자, 10대 이하가 32%. 자, 어린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에 피해를 크게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뉴스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새벽 5시 51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 뉴스 기사를 확인하고 제가 시초가에 이제 관련주 수혜주인 모니터랩을 시초가에 매수 신호를 드렸고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오늘 모니터랩 오늘 많은 분들 수익 잘 챙기셨고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자, 제가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 신호 드리고요. 목표 수익률을 하루에 5%에서 10%씩 매일매일 성공률이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아침에 9시에 추천드리고요. 10시 이전에 매도하기 때문에 바쁜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뭐 직장인분들, 주식시장 볼수 없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잠깐만 시간 내시면은 매일매일 하루 한 종목으로 5%에서 10% 이상 수익 챙기실 수 있고, 추천드리는 시간은 매일 8시 50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위에 전화번호로 010-9065-8706번으로 시초가라고 세 글자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수익 볼수 있는 시초가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